어허! 맞았어, 맞았어, 영어 8번! 가물가물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. 잘 봤어? 어. 영어는 틀린 게 없는 것 같고. 사근한 게 틀렸어. 정말 대단하다. 난 세 개나 틀렸는데. 으이구, 촌스럽기는. 야, 뭘 다 끝난 시험을 맞춰보고 그래. 그런다고 틀린 게 맞는 답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. 넌 참 마음 편해서 좋겠다. 난 원래 지나간 일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체질이잖아. 아, 시험도 끝났는데 뭐라고 놀지? 봄이 되니까 내 피부가 더 탱탱해지는 것 같아. 봄이 벌써 내 볼 속에 들어왔나? 어? 뭘 그렇게 걱정해. 이번에 결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렇지. 다음에 잘 보면 되잖아. 그래도 이렇게까지 망친 건 처음이야. 넌 잘했어? 대충. 모의고사는 그저 연습하는 기분으로 보라는 거 아니니? 잊어버리자. 응? 너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자신만만하니? 난 계획이 많아. 사실 이런 시험 한번 망친 게 뭐 대수야?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아들이 없잖아. 아빠는 그러시지. 나보고 이 다음에 아빠에서 이끌어 나가라고. 난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대학은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. 집에서 밀어준다는데 무슨 걱정을 해. 내 아이만 다 하면 되는 거지. 자신만만하기보다는 그냥 걱정 안 하는 거야. 정말 부럽다 얘. 자,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. 아, 참 오늘은 선생님이 오늘은 기분이 좋다. 왜냐? 전교 1등, 2등이 다 우리 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. 정말 축하할 일이다. 자, 1등에는 박루 씨야. 박루 씨가 전교 1등을 했다. 박수! 자, 전교 2등에는 황미선이가 전교 2등을 했다. 박수! 미선아, 난 네가 진정한 1등이라고 생각해. 루시아가 여러 가지로 너보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
아마 누구나 다 알 거야. 넌 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. 비록 네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닐지 몰라도 정말 대단해. 난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다. 고마워, 진이야. 아이고, 아 이제 울지 말고. 어쩌고 어째? 기집애? 야, 뭐야? 어머, 반장! 너 거기 앉아? 너 죽어? 형은 너 잡고 그러면 나 미워할 거야? 괜찮아, 이제? 넌 그런 거 상관없잖아. 너나 잘해봐. 성규니까 너 마음이 있던 것 같아.